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완전히 거절당하신 삶을 사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말들이 먹는, 지금 화면에 있는 저런 거친 그런 풀더미가 있는 그 구유에 그 어린 갓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가시나요?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늘 말씀해 보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사람도 그럴 일이 없는 동물의 밥통에 그분이 누이시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너무나 희귀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서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목동들아,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보아라. 지금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말구에 놓였다. 그런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구에 누일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보면 지금 어느 한 아이는 거기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시냐는 것이죠. 당연히 가장 많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인사 가운데 그 따뜻하고 아주 안전한 왕궁에서 오셔야 합당한 그분이 왜 사람도 누이지 않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동물의 밥통에 누여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도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정반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는데 그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아마 여기 반 정도 되는 그냥 부족이에요, 부족.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언제라도 공격을 받아서 세상에서, 역사상에서 없어질 만한 그런 약한 존재들.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큰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부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받는데 당연히 축복을 상징하는 큰아들들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 작은아들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남으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형님을 주님 앞에 서원했는데 어려서부터 제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아, 물론 우리 형님도 나중에는 방황하셨지만 돌아오셔서 지금 주의 일에 쓰임받고 있지만은 저는 한 번도 이 길을 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참 놀랍다는 것이죠. 장남인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오셨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에서야말로 남자답고 씩씩하고 늠름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부엌에서 부엌대기로 엄마 그 치마나 붙들고 있던 야곱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조상으로 젊은 하갈이 아니라 늙은 사라를 택하신 하나님. 도대체 우리 기대에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쁘고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 그 아내 라헬,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습니까? 근데 라헬을 통해서 유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못생기고 시력도 나빴던 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상식을 깨버리시는 거죠.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은 다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마음 아파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꿔놓는 위인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장수 사울이 아니라, 남보다 키가 머리 하나나 더 큰 사울 장군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저 시골에서 양치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양치고 있던 목동 다윗의 물매로, 칼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그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야기. 천둥 번개 바람 속에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도무지 우리 상상과 하나도 맞지가 않는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실 텐데, 그걸 다 깨뜨리고 계시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또 기가 막히죠.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 여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 족보에 여자들 이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희귀한 일입니다. 아주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정상적인 여인들이 없습니다. 시아버지와 관계를 한 며느리, 또 기생이었던 라합, 몸을 팔아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던 라합, 모압 여인이었던 룻, 아버지와 딸들의 근친에서 나온 그 족속이잖아요. 유대인도 아니고 선민도 아니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가늠했던 여인 밧세바잖아요. 근데 밧세바는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왜 굳이 성경이 여인들의 이름, 그것도 아주 우리가 수치스러워 할 수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오픈하는 것도 모자라서 밧세바라고 하지도 않고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자식을 낳았다고 합니까?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의 충신 중에 한 명이거든요. 용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충신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밧세바가 아니, 충신, 다윗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충신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아기를 낳았다니. 그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가득하다. 뿐만인가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분인데 변두리에서, 아주 깡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셨다니까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거기는 아무것도 좋은 게 나올 수 있는 동네가 아니다,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택한 제자들 보십시오. 다 갈릴리 촌뜨기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제일 도시스럽고 그나마 제일 스마트했던 사람이 가롯 유다였어요.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도 굉장히 파격적이죠. 양 99마리를 버려두고, 누가 보면 버려뒀다고 그래요. 그냥 잘 두고 잘 가둬두고도 아니에요.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창에서 간다. 충성스러워 보이는 집의 큰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탕진한 둘째 아들을 날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전에 일꾼이 사서 일하고, 점심때 사람이 와서 일하고, 일 마감 직전에 또 사람이 들어와서 일하는데 품삯은 다 똑같다. 우리 생각과 상상을 다 깨는 일들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빨리 왕위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인기 절정의 순간에,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인기 절정에 수천이 따르는 그 상황에서 왕위에 오르시는 게 아니라 죽으시러 십자가 위에 오르시더라는 거죠.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궁전이나 저택에 가서 찾지 말아라. 하나님이신 예수를 궁전에서 찾지 말아라. 아마 제가 하나님한테는 반드시
모든 기자회견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유명한 곳에 바로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제 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 때문에 성경을 믿지만 제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고도 성경을 믿는 이유는 전혀 사람이라면 감추고 싶은 얘기들을 너무나 담대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사실이니까. 여기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러실까요? 예수를 궁전이나 저택에서 찾지 말아라. 마구간에 가면 있다. 마구간에 밀집에 누우신 너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도대체 뭘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구원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닌,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은 너희가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생각하는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예상과 생각을 깨뜨리고 내가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이럴 것이라는 건 다 깨뜨리시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는 참 감사해요. 이 시대에 제가 태어났으면 과연 말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할 수 있고 동방박사들처럼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저 오물딱조물딱 하고 있는 그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주 천한 사람도 누이지 않는 말밥통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구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철저히 부시고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방법을 겸손함으로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때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이 그런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기쁜 일은 무엇이냐면요, 이 일은 원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민족도 아니고 저 유대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2000년 전에 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래요. 근데 여러분 어찌된 일이죠? 우리는 그게 너무나 생생하게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우리는 한 번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던 그분을 믿는다고 여기 있어요 지금. 어찌된 일입니까? 구원은 이해나 우리의 계산을 어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의 차원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영어로 보면 On whom his favor rests. 그분께 favor를 받은 사람들만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믿어지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뭘 선포하고 있는 거냐면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축복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favor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어지냐고 이게. 근데 저는 너무나 생생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오셨다. 흠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왜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하셨어요. 세상의 종교처럼 더 열심히 해, 정성을 보여, 더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이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는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이 장대에 내 아들을 매단다.
장대에 매달림을 당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당한 거라는 것이다. 그 사인이다. 너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다른 거 아니에요, 살 때가 아니고 행할 때 이전에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이런 일을 했으니까 저도 칭찬받아야죠. 아니요, 하나님께만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화입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긴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개 숙이고 그분을 저와 마음속에 진정으로 겸손히 영접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유에 누워있는 하나님, 그래서 갓난아기로 울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구세주로 믿으실 수 있습니까? 그분께 경배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께 삶을 드리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가운데 오늘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 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